한 신입생이 냉면 사발에 가득한 술을 감당하지 못하고 코피를 쏟아냅니다. 마시다 흘린 술이 아래쪽에 받치고 있던 그릇에 담겨 다시 올라옵니다. 커다란 바가지에 술을 가득 채웁니다. 선배들의 박수를 받으며 힘겹게 잔을 비워보지만 마시기 무섭게 토해냅니다. 이른바 대학 신입생들의 사발식입니다. 한 대학의 신입생 환영의 모습입니다. 30여 명의 대학생들이 간단한 식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사발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급하게 한 사발을 마친 신입생이 곧바로 인사불성이 됩니다. 선배가 강제를 매긴단 말이야. 막 폭주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면 생각 아무것도 안 나고. 많이 먹으면 필름 끊어질 때까지 먹죠. 소주 대여섯 병 정도 그 자리에서 뚝딱 할. 지적은 했지만은 선배들 체온을 당기고 책이 당겨서 먹었습니다. 선배들과 나, 후배들은 하나가 되었다. 술 기운에 신이 난 학생들은 지나가는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비켜달라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들 주변에는 몇몇 학생들이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얼마나 드셨어요? 별로 안 먹었어요, 진짜. 별로. 학생들이 술을 마신 주점에는 테이블마다 빈병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상다째 술을 마신 듯 빈 술병이 남아있는 상자도 나뒹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입생들은 사생결단식에 이 같은 술 마시기가 오히려 대학생활의 출발을 괴롭게 만들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대학 신입생 환영회에서 너무 많이 술을 마신 신입생이 투숙해 있던 여관에서 숨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선배들하고 저하고 같이 부축을 했는데 아예 정신을 못 가누고 뭐 말도 못하고요. 이른바 신세대들이 공학에 들어가면서 사발식 같은 음주 행태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자는 정겹게 오가지만 술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못 마시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잔을 놓죠. 이 특수한 경을 쓰면 술을 안 마셔도 한 시간에 소주 한 병 반을 마신 느낌을 갖게 합니다. 신입생에게 사발주를 강요한 당시 학생회장 피고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옛날 심하던 경우는 빗자루로 운동장 딱 쓸고 그거를 막걸리 통에 집어넣고